안녕하십니까. 문틀란TV입니다. 국민의힘의 오세훈, 국민의당 안철수 두 후보가 22일, 23일 이틀간 단일화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고 결과 발표는 이르면 23일경에 나올 예정입니다. 역대 큰 단일화는 주로 좌파 진영의 전유물처럼 인식되어 왔는데 이번엔 범보수 진영에서 비교적 큰 잡음 없이 국민적 관심이 큰 단일화 합의를 이뤄냈다는 점에서 한국 정치사에서 중요한 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선거 관련 대부분 지표에서 수세에 몰린 여권으로선 이번 범야권 후보 단일화 성사에 더 큰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최근에 나온 모든 여론조사가 범야권 단일 후보에 대해 국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를 보냄으로써 현 정권에 대한 높은 심판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마 단일화가 되겠어라고 생각했던 여당은 실제로 범야권 단일화가 성사되자 패배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여당 선대위 대변인이 앞뒤 안 가리고 야권 단일화를 비판하다가 과거 단일화를 했던 문재인과 노무현의 뒤통수를 때리는, 다시 말해 자기 발등을 찍는 논평을 내놓아 여권 내부가 대책을 못 찾고 우왕좌왕하는 상황임을 고스란히 노출시켰습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21일 서로 아름다운 양보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단일화 과정에서 서울시민은 없었다. 야욕을 드러낸 예견된 정치쇼이자 정치적 야합에 불과하다고 야권 단일화를 맹비난했습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비난은 과거 문재인도 노무현도 단일화를 했었다는 점에서 자기 당의 두 지도자의 뒤통수를 때리는 것이나 다름없어 민주당이 야권 단일화에 대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해하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태도가 더 황당한 것은 박영선도 단일화를 했었다는 점에서 그 같은 논평이 매우 뻔뻔하다는 것입니다. 국민과 언론의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범야권 단일화와 차이일 뿐 그들의 단일화가 내용적으로 무슨 특별한 합의가 있었던 것도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의 야권 단일화 비난은 자기 얼굴에 침뱉기이며 앞서 단일화를 했던 자신들의 두 지도자 뒤통수를 때리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자신들에게 최대 위협으로 떠오른 야권 단일화를 비난해야 하는데 자신들의 전력 때문에 그걸 현실화시키기 어렵다는 게 민주당이 처한 현실입니다. 비난해봐야 야권의 역공을 받고 유권자들의 비웃음을 살 수 있기에 야권 공격엔 힘이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권은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 단일화 비난을 계속해 시도할 것이 전망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서 자신들에게 최대 위협으로 떠오른 단일화 효과를 최대한 축소시키려는 의도고, 그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여론조사 지지도 상으로 자신들이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대통령의 지지도가 최악인 상황에서 야권 단일화까지 결합돼 그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거나 시너지 효과로 나타날 경우 자신들이 맞닥뜨릴 최악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피해보려는 의도입니다. 진흙탕에서 함께 뒹굴기를 통해서 범야권의 단일화 명분을 조금이라도 약화시키고 오염시키려는 행동에 다름 아닙니다. 여권의 대야 공격은 오히려 야권 전체 진영을 더욱 결속시켜 반문재인 민심이 야권의 단일 후보에게 모아지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측이 이렇게 대야 공격용 메시지가 꼬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상황이 절박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종 여론조사상으로 뿐만 아니라 언론 보도나 구글 트렌드에서도 박영선이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에게 크게 밀리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됩니다. 한국일보가 포털사이트 다음에 뉴스 검색 툴을 활용해 지난 14일 이후 서울시장 후보 3명에 대한 언론 보도 건수를 분석해 보니 오세훈 후보가 7,490건, 안철수 후보 6,740건, 박영선은 4,770건이었습니다.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 보도 건수를 합한 것은 박영선의 3배를 넘었습니다. 보도 건수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국민에게 노출 빈도가 높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선거에서 유리한 측면입니다. 이용자들이 특정 키워드로
검색한 횟수를 지수화한 구글 트렌드에서도 박영선 검색량은 6%로 안철수 12%, 오세훈 11%에 크게 밀렸습니다. 언론 보도 건수나 구글 트렌드는 유권자의 관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런 상황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저녁 발표됐습니다. 지상파 방송 3사 공동 여론조사에서 오세훈, 박영선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오세훈 47%, 박영선 30.4%로 오세훈이 16.6%포인트 앞섰습니다. 안철수, 박영선 양자 대결에서도 안철수 45.9%, 박영선 29.9%로 안철수가 16.0%포인트 앞섰습니다. 야권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는 오세훈 34.4, 안철수 34.3으로 팽팽하게 나타났고, 야권 후보 경쟁력 조사에서는 오세훈 39%, 안철수 37.3%로 역시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최근 일관된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볼 때, 오세훈 안철수의 이번 단일화는 플러스의 단일화 효과를 낼 것이 확실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정권 말기에 치러져 정권 심판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는 선거라는 점에서 또 서울 지역의 경우 문재인 국정 지지도가 27%까지 추락할 정도로 민심의 이반이 극심한 상황이란 점에서 그리고 두 사람의 단일화 과정이 전체적으로 큰 잡음 없이 비교적 아름답게 진행됐다는 점에서 단일화가 가져올 효과는 주자가 바뀌는 데 따른 마이너스적인 영향은 극소화되고 플러스적인 면이 대폭 반영된 결과로 나타날 것이 기대됩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